데뷔한 지 15년 차 된 그 샤인이 맞고요. 이들의 활동 역사를 추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리라고 합니다. 근데 이걸 왜 만들어졌을까요? 보니까요, 지난 5월 경기도는 IP를 활용해서 우수한 융모아 K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자, 지식재산권인 IP란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권리를 말하는데,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샤이니의 IP를 활용한 테마 컨텐츠 공간입니다. K-콘텐츠 IP 용법과 제작 지원 사업은 유명 IP를 가지고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. 국내에 유명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. 또 중소기업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매력적인 IP를 가진 국내 대기업과 중소 콘텐츠 제작사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이를 연계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렇게 탄생한 이곳에 즐길 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본격적으로 한번 열어볼까요? 이야, 여기저기서 네. 막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샤이니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. 샤이니를 체험하고 느끼고 하면서 또 내가 비명까지 지를 수 있는 바로 팬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지역, 놀이기구들 있죠. 네, 그러면 샤이니를 느끼러 고고! 저랑 같이 타면 제일 무서운 거 타는 거 아시죠? 그때까진 몰랐어요, 진짜로. 일단 가장 인기가 많다는 놀이기구, 샤이니의 노래 제목을 따서 롤링딩동이라고 합니다. 아, 진짜요? 예, 테마존에는 총 3가지 놀이기구가 있는데. 무섭대잖아. 이때까진 몰랐어요. 나 안 가면 안 될까? 나 안 갈래. 진짜로 무서우신가 봐. 뭐라 끌려봐야 결국은 갔습니다. 다시 샤이니를 준비라. 샤이니스 백. 뭘 샤이니스 백이에요? 와. 내가 이렇게 탔구나. 홍이 나갔어요. 이게 시설 타시다 보면 약간 지켜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. 아니, 그래서 내가 안 탔다고 했잖아요. 여튼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. 근데 이곳도 들어가자마자 우와, 입이 딱 벌어지는 거 있죠? 오. 팬들의 필수 코스라고 하는데 특별히 제작된 굿즈를 판매하는 굿즈샵이었어요. 어쩌면 이렇게 팬들의 취향을 잘 아는지 보장 욕구를 뿜뿜하게 하는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게다가 테마존 한편에는 포토존이 있거든요. 샤이니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로 꾸며진 곳입니다. I love it so that many people can enjoy and enjoy music because I mean you can hear shiny music while doing like having fun on attractions. So I love it so much. 네,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관심으로 이어졌겠죠. 이렇게 좋은 반응을 주실 줄 몰랐습니다. 이렇게 대형 IP하고 협업을 진행해 볼 기회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스타트업 혹은 또 중소기업들이 진짜 좋은 기회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